무리하게 껴들었으면은 이렇게 비상등이라도 켜줬으면 서로 이제 얼굴 붉힐 일 없고 그렇죠. 좀 반성을 좀 많이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지금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통화를 하며 건너가는 여자가 보이는데요.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아이고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다가 급하게 방향을 돌리더니 이제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근데 그 아가씨가 오는 차를 보지 않고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아니 왜 무단을 가려는 이럴 때 운전자의 않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운전자가 내 시대에 갔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무단한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신호만 보고 갈 게 아니라 그 근처 주변을 잘 살피라는 거죠. 근데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점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약 40%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제보자는 일방 통행길을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뛰어나온 거 보시면 제가 가는 속력보다 제가 뛰어나오는 속도가 빨라갖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고 섰는데 부딪힌 거죠. 아, 이건 뭐 예, 다행히도 아이는 없네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걸까요? 네. 차들 사이에서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건 정말 피하기 어려웠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들 있죠? 애들 놀죠? 그럼 이 애들이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주변을 더 조심해서 살폈더라면 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운전자에게도 한 40% 정도의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곳은 올림픽대로입니다.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제보자 차량 앞으로 지금 뭔가가 보이는데요. 아이고! 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자동차 전용 도로였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떤가요? 보행자 잘못보다 운전자 잘못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보이잖아요. 미리 보였다는 거죠. 아하. 운전자 입장에서 보행자가 저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것을 갖다 미리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무단횡단 사고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데요. 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사고인데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많이 묻는 이유,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가 강자고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느리잖아요, 보행자는. 그럼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그만큼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일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가 더 많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한 도로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모든 운전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 보행 중 사망 보니까 정말 끔찍한데요.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보행 중 사망이고 그중에서도 무단횡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절대 무단횡단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화대교 상판이 붕괴가 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강화대교 남단 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무려 길이 47m의 상판이 붕괴되면서 근로자 3명을 덮쳤습니다. 아, 지금 눈으로 보고도 차마 믿을 수가 없는 광경입니다. 상판이 않네요. 완전히 무너진 채로 이 단단한 철골 구조물이 보시는 것처럼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75명, 그리고 소방구조장비 13대가 투입돼서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무게만 320톤에 달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망자 3명입니다. 지금 사상자 지금 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망자로 추정되는데 구조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의식은 없는 것 같고 망자로 추정되고요. 네, 망자로. 종잇장처럼 내려앉은 상판. 평소와 다름없이 상판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바르는 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붕괴가 된 것인데요. 아하. 콘크리트가 좀 떨어져서 안에 얘가 얘는 강경 전체가 돌아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예, 방화대교 상판 붕괴 현장에서 예, 생존한 한 명은 현재 이곳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유가...